그래, 넌 별이잖아. 그래, 넌 별이잖아. 윤구마 네 번째 동시집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예쁘고 귀여운 꼬마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꼬마 손님, 아 꼬마 손님은 아니네. 우리 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의왕초등학교 왕년 홍예린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예린이? 네. 선생님 잘 알고 있죠? 엄청 잘 알죠. 존경해요. 또 너무 쑥스럽습니다. 존경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할게요. 당연하죠. 우리 예린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콩이라는 그 이름을 훨씬 많이 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사인을 좀 해줄게요. 홍예린, 사랑하는 우리 예콩이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이 동시 쓰는 선생님이잖아요. 이번에 네 번째 동시집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 난 별이잖아. 맞아요. 이 동시집을 몇 편 우리 예콩이랑 소개하려고 이렇게 만났어요. 벌써 선생님이 네 번째 시집이에요. 그러면 시집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요. 먼저 63페이지 보니까 복받아라 있네요. 와우. 찾았어요? 찾았죠. 그래요. 제목이 뭐예요? 복주머니예요. 복주머니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받아라. 받아라. 복받아라. 두 번째. 던져라. 던져라. 복던져라. 오, 척척 맞는데요? 한 번도 연습 안 했는데? 맞아요. 꼼짝 너무 맞아요. 엄마랑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동시에. 그쵸? 오, 네. 그 다음에 던졌다가 받고 받았다가 던지고 그 다음 복주머니 던지면 복을 나눠주고요.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복주머니 받으면 어떻게 받으면 복을 받게 된대요. 오, 동시가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게요. 이 동시만 읽어도 막 복이 어떻게? 샘물처럼 넘져요. 그러니까 샘물처럼 옹달샘 이렇게 있는데 옹달샘 물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르죠. 그래서 2021년은 복을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욕심쟁이처럼 혼자만 받으면 어떡해요? 나 욕심쟁이. 그럼 다시 우리 예콩이가 혼자 한번 낭독해 보아요. 나중에 더 많이 읽으면 낭송도 되겠죠? 그렇죠. 낭독으로 복주머니 윤구마 이렇게 시작. 복주머니 윤구마 받아라 받아라 복 받아라 던져라 던져라 복 던져라 던졌다가 받고 받았다가 던지고 복주머니 던지면 복을 나눠주고 복주머니 받으면 복을 받게 된대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예콩이는 선생님이 예견하건대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 약속 하나 해줘요. 나중에 예콩이가 큰 사람 될 때 선생님을 찾아야 돼요. 당연히 찾죠. 이 영상이 아마 예콩이가 나중에 큰 사람 됐을 때 좋은 자료로 남을 거예요. 알았죠? 올해는 복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주는 사람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를 한번 더 볼까요? 어떤 시 좋아해요? 우와,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할머니로 슈루룩 가볼게요. 네. 할머니의 수수께끼 한번 해봐요. 먼저 시작. 하늘 아래 제일 높은 고개는? 제목 얘기하고 이름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까먹었어. 그래요. 얼른 해요. 할머니의 수수께끼
윤금아. 하늘 아래 제일 높은 고개는? 아, 보리 고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개는? 아, 힘들어. 보리 고개지. 가장 서럽지만 넘었던 고개는? 아이고, 보리 고개란다. 있었지만 전설만 같은 고개는? 아, 아련하네. 아, 보리 고개. 지난 한 시절 한이 많았던 고개는? 한마는 보리 고개야. 우리 할머니 단골 수수께끼는? 보리 고개지. 우리 예콩이는 보리 고개 잘 모르죠? 당연하죠. 옛날에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로운 쌀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길었대요.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허리 다 흘리면서 참고 찬물 막 벌컥 마시면서 그 기간을 견뎠대요. 그 기간을 보리고 실제로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리고개라고 했대요. 보리고개 막 노래도 있죠? 당연하죠. 어떻게 불렀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예콩이가 할머니의 수수께끼를 잘 이렇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큰 사람이 된대요. 선조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예콩이가 뚝 떨어진 건 아니죠? 당연하죠.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게 궁금하네. 엄마 뱃속에 있다가 꼭 태어났죠. 근데 그 엄마는 또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또 태어났죠. 또 태어났어. 또 엄마요. 할머니는 또 어떻게 태어났죠? 또 태어났죠. 그렇게 계속 우리 조상님이 계셨으니까 태어났죠. 근데 그분들은 다 무슨 고개를 넘었대요? 보리고개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보리고개가 없어서 참 다행이죠. 행복하죠?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하게 해준 게 누구 덕분일까요? 이순신! 맞아요, 이순신! 어떻게 알았지? 공부를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순신! 이순신 덕분에 우리가 보릿고개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이콩이랑 선생님이 만나서 이렇게 어떤 멋진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순신 이야기를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써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에는 선생님이 자는 뺐지만 두 번째는 있네요. 그쵸? 제목에는 자! 여기다 대고 자! 나를 따르라! 이순신 목소리로 이제. 왜냐면 이순신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너무 쉬웠나 질문이? 그러면 남자 목소리로 다시 다른 모습 변신하는 거예요. 저 자, 나를 따르라. 남자 목소리죠? 그렇죠. 그렇죠. 자, 제목이 자 나를 따르라예요. 제목하고 이름 얘기해봐요. 나를 따르라 윤금아. 저 나를 따르라. 12척 작은 배로 외선 수백 척을 어떻게? 단숨에 부셨죠? 부셔버리면 어떻게 승리했다는 뜻이죠? 네, 순식간에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 있는지 봅시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들의 영웅. 순간을 영혼으로 바닷길을 열어. 신명나는 세상 만세 만만세. 이순신 장군 덕분에 이렇게 살만나는 세상 만만세가 되었대요. 동시 선생님이랑 세 편을 감상했는데 감상하기보다는 좀 수다로? 동시는 이렇게 수다로 또 그냥 어떻게 재밌게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동시도 쓸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오늘 계기로 우리 홍재린 친구가 동시도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꿈이 있었으면 바래요. 오르게. 진짜로요? 네. 그럼 여기서 증거 자료로 한 번 더 그래 넌 별이잖아 한번 해보자.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이제 지금 잠깐 이제 엄마고 딸이야.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표정과 마음으로 시작. 그래.